안녕하세요. 엠스톤의 김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열화상 솔루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옵셋값 자동 보정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외부의 환경들이 변화됐을 때 우리의 온도가 지금은 뭐 36.12도로 잘 찍히지만 34도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었거든요. 이거를 현재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이벤트의 열화상 감지의 설정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없었던 측정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 찍혔던 온도의 범위에 따라 이 옵셋 값을 조정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측정에 들어가셔서 기준이 되는 곳의 영역을 설정하시고 저의 온도를 직접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통해서 저의 온도가 예를 들면 36.3도가 나왔다. 지금 제가. 그럼 해놓고 측정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이 영역 안으로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자동으로 옵셋 값이 맞춰지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그 옵셋 값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도 하루에 그뭐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주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온도의 기준점을 잡아주게 됨으로써 좀더 사용하시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스톤의 김영희 팀장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엠스톤의 김영희 팀장. 예, 안녕하세요. 엠스톤의 김영희 팀장입니다.